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오늘 BMW 5GT 차량이 입고되었어요. 요 5GT 30D 모델이고 지금 초기 시동 시에 엔진 소음이 이상하다고 해서 입고가 되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소음은 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악셀링을 하면 소리가 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엔진 소리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악셀링 했을 때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악셀 한번 밟아줘 봐봐. 살살. 지금 뭔가 걸리적거리는 소리가 나요. 극극극극극 하면서. 다시 한번. 현재 엔진 소음은 타이밍 체인 쪽의 방향에서 나는 것 같아요. 이 차량은 N57 엔진인데 3.0 디젤 타이밍 체인이 늘어난 걸로 추측이 되고, 이 차량은 X드라이브 모델이라 엔진을 아래로 내려야 될 걸로 예측이 돼요. 일단 한번 차를 한번 떠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부에는 이게 냉각수인지 빗물이 샌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카바를 한번 좀 벗겨서 전체적인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물인가, 이것도? 물인 것 같기도 하고, 미션 오일이 조금 누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미션 오일 누유가 있으면 뭐 작업하고 요거는 교환하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을 먼저 좀 확인을 하면, GT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요 에어스프링 밸런스가 항상 문제가 많이 돼요. 에어스프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적당한 수명이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에어가 누설이 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터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되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에어스프링은 다 동일해요, 어떤 차종이든지. 플렉시블은 아직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언더보강판에 너트자리가 몇 개가 빠가가 났나봐요. 빠가가 아니라 나사산이 망가졌나봐요. 왜 웃어? 버릇돼서 그래. 이게 얻은 게 망가진 거야? 아이고, 이 나사산이 다 올라왔네? 이거는 나사산을 가서 헬리코일을 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부동액이 여기 샜네? 부동액이 어디서 샌 거지? 저쪽에서 샜을 가능성이 많네. 오일쿨러 하우징에서 샌 것 같고, 일단은 요건 뭐 어차피 엔진을 내려야 되니까 내려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퍼렌셜 실이 샌다고 했는데 실이 어디서 새지? 디퍼렌셜 실이 지금 실이 누유가 된다고 하는데 약간 흘렀던 자국은 있어요. 내려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사륜구동이라 이 아래쪽으로 엔진을 같이 탈거해야 돼요. 멤버랑 같이 디퍼렌셜까지 같이 탈거하기 때문에 내려서 한번 봐야 되고, 이게 터보 차저에서 오일이 많이 흘렀네 이거. 1호도 많이 뿜고. 그래? 이거를 터보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일단 내려서 뭐 터보 차저 유격을 봐야지 뭐 내리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션 오일에서도 약간 누유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돼요. 요건 뭐 오일팬 가스켓 교환하고 위에 저기서 센 거 아니야 저거? 대가리? 와이어링 슬리브에서 누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지점까지 같이 교환하면 잡힐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미션 마운트는 요건 뭐 멤버를 빼봐야 되는데 문제 없는 것 같고, 엔진 마운트도 약간 눌림량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작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냉각수 누수가 먼저네. 누수랑 타이밍 체인 그리고 터보 차저 확인, 그 정도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아래로 탈거를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잔여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앞에 게 좀 많이 달았네요. 멤버 요 볼트 빠가난 거 처리하는 게, 나사산 저거 찾아야겠네. 여기가 다 나사산이 다 뭉그러져가지고 요거는 나사산을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지. 언더보강판이 똑바로 조여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중에 잡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막 똥똥 소리나 막 찌그덕거리는 소리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소리 예방을 위해서라도 꽉 조일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GT 모델의 엔진이 지금 탈거가 됐고, 이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하부로 그 멤버랑 미션하고 통으로 탈거를 했어요. 이 엔진의 상태를 대충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상부 플랜지 터졌네. 이거 얘가 터졌어, 안에가. 크랙 갔어. 그냥 조용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상부 플랜지가 터져서 냉각수가 흐르고 있었던 상황이고, 앞쪽에 댐퍼 뿌리는 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아,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안 좋은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터보가 문제네요. 터보 한번 유격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터보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터보 차저가 여기 보이고, 이 정도면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약간 있네, 약간. 약간 유격이 있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임펠러가 단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안쪽에? 긁히고 있네. 긁히고 있네. 임펠러가 터보 하우징에 다서 돌았던 흔적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초기에 소음이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터보도 바꿔야겠네. Oh, no. 아휴. 차주분께서 작업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게, 요 엑스드라이브 앞에 전륜축의 오일이 자꾸 누유가 된다고 C를 세 번을 바꿔야 했는데도 잡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C, 이거 샤프트를 빼고 확인했는데 실은 별로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고, 여기 보니 드라이브 샤프트 축에 요 실이 닿는 부분, 요 부분에 곰보가 져 있어요. 이게 곰보가 있으니 이 자리를 지나면서 실이 밀봉 불량이 생기고, 그 밀봉 불량은 당연히 누유로 이어지죠. 세 번을 바꿨다고 하시니까 뭐 좀 성질 날만도 한데, 이게 샤프트 불량이에요. 요거는 샤프트를 바꿔야 되는데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가슴이 아프네. 자, 이제 내려온 상태에서 이 마운트를 보면, 마운트 여기 크랙이 상당히 많고, 이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힘이 없고 다 죽어서 그래요. 얘는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데, 얘는 뭐 완전히 뭐 너덜너덜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크랙이 이미 다 가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봐야 돼요. 마운트는 어차피 뭐 내렸으면 갈아야 되고, 엔진만 이제 좀 분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시작해야겠어요. 자, 이거 OGT 차량은 지금 엔진을 분해해서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일단 위에 로크한 커버를 벗겼어요. 엔진 오일 관리는 비교적 뭐 잘 된 편이라고 봐야 돼요. 아직 뭐 나쁜 정도는 아니고, 관리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요거. 체인이 완전히 늘어나서, 이거. 이러니 이게 이제 여기 체인이 요 가이드를 때리면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완전히 다 늘어났고, 이 정도 상태면 끊어질 수도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밖에서 이 똑같은 작업을 대기하고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드러내면 체인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리시죠? 이거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샤라락 하면서. 이게 지금 뭐 이만큼이 늘어났다고 하면 장력 조정이 전혀 안 되는 터라, 이거 뭐 타이밍 넘어가기 쉽상이겠죠? 이제 타이밍 체인 분해해서 나머지 부품들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일단은 터보도 교환을 해야 되는 터라 터보까지 탈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반대쪽 면은 이 오일 1타 하우징에서 누유가 자주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아예 지금 작업을 할 때 분해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물이 아래쪽에 샜던 거는 요거 냉각수 상부 플랜지가 터졌었고요. 이 안에 상태를 보면 뭐 이게 다 사갔죠 지금. 일단은 오일팬을 탈거해서
지금 타이밍 체인하고 가이드레일 다 탈거를 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 김대리가 열심히 헤라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좀 봐줘라. 이제 부품만 오면 하나씩 조립을 하면 되고요. 이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터보를 교환을 해야 돼서 부품 값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죠. 등속 조인트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타이밍 상부 체인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놔주면 이렇게 길이를 쭉 타고 가보면 이 끝에 요만큼 차이가 나요. 요만큼 한 코 정도 차이 나는데, 한 코 정도면 체인이 가이드를 때려서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가이드는 보통 때리는 가이드는 요 헤드 쪽에 붙어 있는 요 가이드로 때려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요 두 놈, 아 여기도 상처가 있네. 보통 얘를 때리면서 소음이 나요. 이게 놀면서 소음이 나고, 그 아래쪽 체인은 잘 안 늘어나. 위에 체인이 끊어지면서 아래 체인을 끊어먹더라고, 보니까. 자, ODT 차량에 터보가 유격이 있어서, 터보는 신품을 준비했고, 터보는 가레뜨 제품이에요. 가레뜨 오리지널. 가격이 비싼 물건이고, 단품치고는 상당히 비싼 물건이죠. 무거워서 못 돌겠다나, 힘이 없어서. 역시 힘센돌이. 그리고 신품의 터보이고, 터보는 자체 유격이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없어야 되죠. 이게 유격이 있어서 교환하는 거니까. 터보 액추에이터 같이 포함돼서 나오고, 이 제품은 딜러의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 자리인가 보다, 여기. 아마 여기쯤에 딜러의 고유 품번이 적혀 있던 자리 같아요. 그라인더로 이렇게 긁어 놓은 거 보니까.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겠죠, 이거 바꿔 놓으면. 이런 거 다 밸런스를 잡아 놓아 놓은 거니까. 이게 재생을 쓰면 싸서 좋은데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비싼 부품. 그리고 여기 오링, 오일 들어가는 자리에 그 와셔, 그리고 여기 리턴되는 라인에 가스켓, 요거 같이 교환해야 되고. 액추에이터는 대부분 헬라에서 제작하고 있어요. 가레뜨 제품이에요. 어우, 무거워. 자, 타이밍 체인을 신품과 이제 비교해 봤는데, 요거는 가이드레일 총 4종류 이렇게 신품과 고품을 비교해서 부품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타이밍 체인은 요 지금 오일펌프 체인, 이건 뭐 늘어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부 체인은 여기에 보면 약간 늘어났어요. 약간. 요 정도는 뭐 평이한 수준이고, 그 캠샤프트 체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끝부분이 조금 늘어났죠. 한 반코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반칸 정도. 요 반칸 정도 차이로 탁탁탁탁 털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요건 스프로켓. 스프로켓은 이게 뭐, 이건 별로 많이 닳진 않았는데요. 보통 여기가 달아버려가지고 뾰족해져요. 그래서 그냥 요걸로 신품으로 껴주는 게 좋고, 약간 재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품 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타이밍 텐셔너. 텐셔너는 두 개. 요거는 지금 껴있는 텐셔너가 개선품 텐셔너가 껴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스프로켓, 얘는 지금 마모가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교환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부품들은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오일팬에 가스켓이 별도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요렇게 준비가 됐고, 요거 엔진에다가 엔진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두 명이 앞에 앉아있는 거야. 자,
엔진에다가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시작해 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가열 프로브고 심 빼봐야지. 이렇게 지쟁이들 있으면 지금 얘기해. 그리고 뽑아내고서 이제부터 시작이죠. 여기